악기랑 그래. 거랑. 근데 전화를 네가 너무 안 받더라. 근데 이제 막 노래 받으니까. 연습하고 이럴 때는 네. 소리가 안 들리니까 못 그렇지. 들었는데. 그렇지. 그렇지. 좀 네. 일찍 일찍 다니고 에이. 애도 저 혼자 있는 걸 어떻게 저렇게 놔놓고 늦게 다니고 네 일 한다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. 애가 중요하지. 네 일이 지금 중요하네. 아이고. 최대한 빨리 들어온다고 들어왔는데 시간이 이렇게. 근데 작곡가 선생님이 저 정말 잘한대요. 그래서 지금 안 들리죠? 어떻게 그게 들릴까요? 어떻게 안 들리지? 해보라고 네, 그거는 좋은데 그거는 좋은데 네. 그래도 가정에 그 남편이랑 애를 생각을 해야지. 네가 가정주부잖아. 네. 나는 훈이 네. 대학 딱 들여보내놓고 내가 사회에 내가 나왔어. 부모는 그게 제일 첫째야. 자식 낳아가지고 애들 그 뒷바라지 잘 키워주고 잘 하는 게 가정주부로서 최고지.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. 그리고 말씀은 옳은 얘기인데. 며느리 얘기도 너무 맞고. 어떻게. 이제 6년 동안 이제 살림하고 집에 계속 있으면서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고 지금 이제 또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조금 생각은, 더 좀 애기 더 키워놓고 네. 내 생각엔 하나 그냥 더 바랐었는데 둘째를 나는 기다렸었는데 그것도 나는 좀 실망도 크고 그러니까 저건 진심이다. 저거는 뭐 진심일 거예요. 저때 제일 밝았죠. 집에서 그냥 살림만 열심히 이제 전업주부로 살기를 원했지. 남편 뒷바라지하고 둘째를 아기를 하나 더 낳아라. 낳아서 둘을 키워라. 둘을 키워라 키워라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반대도 안 하고 로켓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예예 그냥 거기만 하고 몇 년 그러고 흐른 거예요.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는 아직도 이렇게 그냥 금방 열 달 된다 이게 가지면 아니요 금방 열 달 된다. 아 저렇게 100% 공감해 시어머니. 그래서 내가 그냥 네가 놓기만 하면 내가 나 키워주마 내가 그랬다니까. 그런데도 모르겠어요.